제가요 이 무대를 내려가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관객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. 그래서 다음 멘트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넋을 놓고 보고 있다가요 좀 부지런히 올라왔습니다. 너무 아름답죠? 네, 선도 아름답고요. 그리고 색채도 한복 색깔도 얼마나 고운지 그리고 깃털 한올한올이 또 오늘같이 좀 선선한 날에 또 어울리는 우리 부채춤과 그리고 장구춤 그리고 첫 번째 보셨던 천상이라는 무대였습니다. 다음 무대는요 건무와 바라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. 건무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춤이에요. 왜냐하면 이렇게 무용수들이 검을 들고 나옵니다. 건물 들고 나오는데 그걸 막 이렇게 무용을 하면서 칭칭하는 소리가 들려요.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저는 좀 이렇게 찌릿한 느낌이 있어서 막 재미있고 너무 뭐랄까요 설레기도 하고 긴장감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도 제가 느끼는 그런 긴장감을 느끼시는지 한번 이번 무대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바라춤은요 제가 이 악기를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아직은 우리가 서양 악기에 조금 더 가까운 면이 있죠. 이제는 서양악기가 아닌 바라라는 악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심벌칠 같이 생긴 악기인데요. 양손에 하나씩 끼고 이렇게 금색으로 된 악기인데 양손에 끼고 추는 춤입니다. 바라춤이라고 합니다. 그럼 이제 건무와 바라춤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.